그렇습니다. 네. 출전 선수 보겠습니다. 오늘 352로 나오는 안양입니다. 양동원 골키퍼고요. 기어서프 닐손 주니어, 이정빈, 맹성웅, 권진영 선수입니다. 마우리데스 아코스티고요. 네, 안양은 352 전형인데요. 골키퍼에는 네. 양동훈이고요. 우건산 선수가 가지고 있던 미드필드에서 네. 잘해줘야 됩니다. 안산 보겠습니다. 이희성 골키퍼고요. 김민호, 이인재, 이창훈 선수가 수비라인입니다. 이번에는 허리보지요. 김진내, 이래준, 최명희, 김태현. 그리고 3톱입니다. 최건주, 김윤도, 신재원 선수입니다. 네, 3-4-3의 포메이션인데요. 김길식 감독은 오늘 외국인 선수들을 대기 명단에 놨어요. 네. 안산 출신이에요. 네. 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자주색 전통 상하이를 입고 있는 안양입니다. 초반에 아마 기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네. 파울 아니에요. 네. 자, 왼쪽 골파 진로를 좀 막아섰어요. 유종현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일단은 볼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했고 네. 경고까지 받았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네, 네. 이 경고를 좀으로 퇴장 결정을 하면서 유종현 그렇죠. 선수가 아주 애를 먹었었는데요. 네, 네. 이제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안산인데요. 네, 이인재 왼발 신재원 감대입니다. 벽 앞에 걸렸고 다시 한번 슛. 시작하자마자 일단 좋은 기회를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코스티 선수가 팔라시우스 선수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오, 좋아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가 아코스티입니다. 아코스티. 자, 휘젓고 가다가 네 명이 에워쌉니다. 바로 때렸습니다. 첫 번째 주요 슈팅을 기록합니다. 이 돼서 관중석을 가득 메워서 예, 네. 축구 선수들 지금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직관하는 것이 네. 꿈이죠. 이건 경고가 나오네요. 즉각 경고가 나옵니다. 아, 자, 이 빠지면 골키퍼 맞서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약간 굴절되면서 골을 걷어냈는데 지금 안양 선수들에게 볼이 투입이 됐어요. 네, 이건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가 나왔고요. 빼서 내는 것이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정빈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정빈 선수입니다. 가는데요. 됐어요. 됐다! 골대 막 들어가! 들어갔어요! 아, 깃발 올라갔나요? 순간적으로 닐손 주니어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네요. 자, 결과 옵사이드 네, 맞고요. 네. 여기서 제대로 머리에 얹혔고요. 네. 아, 옵사이드 맞아요. 그렇네요. 네. 네. 뭐 한 1미터 장면에 마무리가 좋았어요. 안상도 정말 좋았죠. 네. 네. 작년에 이제 5위로 시즌 끝냈고 신재원의 슛!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날카로운 각도는 크지 않았는데 잘했어요. 슛! 골키퍼 정면. 양쪽이 지금 주는 선수도 확실하게 연결을 해주고요. 아, 잘 빠져들어갔죠. 야, 지금도 신재원 선수였는데요. 네. 네. 그리고 흘러나온 볼이 멀리 가지를 못했고요. 바로 슈팅 들어갔죠. 100% 네, 그렇죠. 녹여내질 못하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정면쪽 왼쪽에서 다시 해봤습니다. 네. 마우리데스 쪽 크로스 헤더! 골키퍼가 앞에서 잘랐습니다. 이정민 선수였나요? 네. 아, 한 발의 차이. 맹성웅입니다. 자, 잘 좋았어요. 잘 찔러줬어요. 자, 가감하게 해야죠. 네, 오른쪽 비어 있습니다. 됐어요. 때립니다. 아, 골키퍼 정면. 이번에는 저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올라가죠. 같이 때려. 아, 머리를 댔는데 조금 뜨고 말았어요. 아쉽. 저 볼까요? 지금 살짝 밀어주고 킥을 했고요. 타이밍 상당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김진내 선수의 왼발이 정말 감각적으로 잘 올라왔는데. 자, 다시 또 압박해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해야죠. 네. 네, 골킥. 네. 아마 후반전에 이제 교체 카드 쓰면서 자, 이 기회가 넘어지면서 골키퍼 갑니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밀어붙입니다. 오른쪽 신재원 쪽입니다. 신재원 어떤 방향 택할까요? 직접 때립니다. 흘러나온 골 닐손 주니어 오른쪽으로 처리합니다. 권진영 굿댓글이에요. 네. 다시 한번 자, 좁혀 들어갑니다. 두 번 접고 닐손 주니어가 연결하면서 빼낼 때 타이머. 아, 저 막바지에 좀 밀어붙였어요. 네. 자, 안산이 생각했던 김길식 감독이 생각했던 대로 아마 경기를 전반전에 치렀고요. 네. 아, 최건주 선수를 일단은 최건주 선수가 지금 네, 최건주 선수가 안 보이죠? 네. 네. 최건주 선수가 많이 뛰었어요. 네. 네. 브루노와 최건주 선수 약간 젊은 피 자리에 젊은 피를 기용합니다. 네, 네. 빅빈 선수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죠. 지금은
높았어요. 네.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고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의 원터치로 준 것이 상당히 좋았고 어우, 네. 발바닥이 좀 보였어요. 그런 한국 정서에서 네, 쉽지 않은 네, 일이죠. 자 이정민 선수입니다. 아, 이정민 왼쪽 한번 접고 올라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빗맞았습니다. 쇄도에 들어가다가 그대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마우리데스 업사이드네요. 아 그렇군요. 네. 실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업사이드 이정민 네. 선수가 조금 들어갈 네. 때 이미 네. 많이 들어가 있었나요? 날 수는 있어도 그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반대쪽 머리에 걸리지 않고 다시 한번 됐어요. 들어갔어. 들어갑니다. 야 26분의 이래준 선수입니다. 네, 네. 이래준의 왼발 슈팅 균형이 깨집니다. 자 지금의 슈팅은요 일단은 세컨볼에 대한 아,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네. 마무리를 하고요. 야, 이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래준입니다. 네. 1m92의 장신인데요. 아주 구석을 잘 보고 슈팅을 때려줬네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자, 여기서 한 번 기회 놓쳤죠? 그렇죠. 떨어지는 볼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고 네. 지금 경합하는 상황에서 지금 볼이 완전히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래준 선수의 볼 터치 완벽했고 네. 지금은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죠. 네. 자 중앙 쪽 이정민 선수 받고 이선걸 일단 닐손 주니어 내주고 대봤습니다. 수비 라인 보세요. 네 돌파가 되고 네.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가서 됐어요. 됐어. 반대쪽이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이 헤더가 좀 약했고요. 네. 네. 자 닐손 주니어 왼쪽 이것도 강하지요. 아이고. 아, 오 살려냈어요. 네 괜찮아요. 자, 길게 걷어냅니다. 안찬. 자 브루노인데 오 터치 좋아요. 네. 자 연결을 해야죠. 됐어요. 아, 또 자 2대2에요. 2대2인데요. 자 신재원인데요. 과감하게 해야죠. 반대쪽에 열어주면 찬스에요. 비었습니다. 아, 한 발의 차이로 브루노 쪽. 네. 반격했거든요. 네. 숫자 많이 필요 없죠. 두 명이 해결했는데. 신재원 브루노. 네. 아주 젊은 엔진이 지금 가동이 됐어요. 자 여기서 감아서 표시를 전망으로 들고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요. 그렇죠. 공을 잡았거든요. 네, 기술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고요. 빨라요. 앞쪽으로 자 여기서 올라가야죠. 있죠. 올라갑니다. 문 앞쪽 골키퍼 쪽 넘어갔고요. 뒤에서 자 찬스인데요. 슛 넘어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요. 네 지금도 자 지금도 올라가죠. 네 여기서 이성걸 선수 머리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네. 아 흘러나온 세컨볼이 좋았어요. 네. 어떻게 만나볼까요? 자 이정빈이 배급합니다. 배달 백헤딩 닐손 주니어 살짝 빗나갑니다. 자 지금도 정말 맞기 어려운 코스로 맞추는 모습은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이정빈 선수가 아주 날카롭게 배달이 됐고요. 좋았죠. 살짝 돌려놨죠. 네. 네. 온사이드였고 방향만 틀었는데 이준희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이 선수가 이제 퍼펙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권진영 올라갑니다. 찬스인데요. 슛 골대를 넘어갑니다. 네. 죽을 각오를 하네요. 안산 네. 선수. 아 작년에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네, 됐어요. 자 중거리 슛 넣습니다. 맹성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왼쪽 자 여기서 골키퍼가 먼저 끊어냅니다. 김영렬 감독이 준비하는 카드는 아, 기술이 권... 있고요 스피드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한 방도 있습니다. 자 브루노인데요. 브루노인데요. 네. 오 골키퍼 아주 어렵게 처리를 했고요. 더 샤웃 됐습니다. 맹성을 빼고 권기표로 기용합니다. 네. 맹성 선수 오늘 많이 뛰었는데 네. 교체해서 이번에는 역습입니다. 자 왼쪽 세도 들어가죠. 수비 3명의 공격 2명이 직접 몰고 탈고 들어갑니다. 연결도 됐어요. 연결도 됐어요. 그러나 이때 충돌이 일어나면서 저 동료에게 연결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우 아 최우정 선수하고 네, 충돌이 밟혔어요. 밟혔어요. 그렇군요. 최우정 아 지금 상황에서는 최우정 선수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경고를 네. 받죠. 오늘 정말 열심히 많이 뛰었어요. 네. 플레이를 아, 살려내는 것도 숙제인데요. 네. 안산의 이 수비는요. 자 김윤도 쪽에요. 잘 봤어요. 네. 김윤도인데요. 김윤도 때려도 돼요 왼발로. 자 가가면 이제 네. 부르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입니다. 부르노의 진간대. 한번 더 왼발 슛. 네.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김윤도. 붙여줘야죠. 네. 붙여줘야죠. 권진영 땅으로 깔아서 가나요? 올라갔습니다. 돌려서 왼발 슛. 왼발로 몰면서 찼는데 이게 연결이 되질 않네요. 공격.
자 여기서 길게 반대편 크로스. 자 같이 떠주고 파울을 얻어낸다든지. 아 네. 파울이네요. 골 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끝까지. 자 시간 다 됐고 타임아웃 됐습니다. 안양과 안산의 1라운드 원정팀 안산이 아주 값진 승리를 거두면서 김길식 감독에게 데뷔 첫 승을 안깁니다.